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준비씨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차그룹과 광주시가 손을 잡고 지역 발전을 이끌게 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늘 문을 엽니다.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 4개 시도지사가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호남 고속철 저속철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서대전역을 경유할 경우 시간은 45분이 더 걸리고 요금은 더 비싸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수영대회 선촌이 도심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새로운 지역에 독자적으로 건립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호남과 영남의 상생협력이 민선 6기 들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 4개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어제 대구에서 만나서 영호남 상생발전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228 학생의거 기념탑도 공동 참배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와 광주, 전남, 경북 4명의 시도지사가 오늘 대구문화방송에서 영호남 희망 대토론 녹화가 끝난 뒤 곧바로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상생협력의 결과물로 상호협력과 수도권 공동대응, 분권 확대, 통일기반 조성 등 4대 과제 실천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시야를 가지고 우리 지방간 상생협력, 영호남 상생협력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선언문 채택은 영원한 화합과 상생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 영원함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나라 전체의 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문화, 경제, 정치 동맹을 통해서 그 완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는 역할을 맡을 겁니다. 선언문 채택에 앞서 4개 시도지사는 대구 228 학생의거 기념탑을 찾아 공동 참배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호남이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시대를 열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아마 결의를 다지는 것이 오늘 우리 네 사람 시도지사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오늘 228 민주묘역에 참배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호남 4개 시도지사가 228 학생의거 기념탑을 공동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도지사들은 이 자리에서 228과 5.18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 등을 공동으로 이뤄 나가자고 약속했습니다. 228과 5.18의 민주주의의 그 바탕 속에서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이 새롭게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의 세대에게 주어질 가장 소중한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영호남이 손을 맞잡고 상생과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지방의 위기 속에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함께 가자 상생의 길로라는 주제로 영호남 MBC가 공동 기획한 희망 대토론이 어제 대구 문화방송에서 열렸습니다. 영호남 4개 시도지사가 함께한 토론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에서부터 지방분권형 개헌까지 지방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김철은 기자입니다. 토론의 화두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가 전체로서도 지역에 존립할 수 없는 단순한 이렇게 뭐 수도권 규제 안하는 단어 맺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역의 생존의 문제가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성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수도권 규제를 풀고 싶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국가 전체를 놓고 볼 적에는 계속 지방이 피폐해지고 하는 그런 훨씬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지방자치가 도입된 후 20년 동안 자치를 위한 지역의 역량은 많이 축적됐지만 제도와 법률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가로막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 자치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불행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지금. 그런 재정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분권에 관한 균형까지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차가운 이성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전략이 아니라 지방의 힘을 나라의 힘으로 키워내는 그야말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힘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건데 예, 예. 그거에 대한 철학적인 그런 것이 저는 참 부족해서 좀 안타깝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선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헌법에 명시하는 분권형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이미 개헌에 관한 모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헌이 새삼스럽게 이걸 뭐냐 하면 뭐 블랙홀이다, 경제 살리 지장이다 하는 말은 저는 안 맞는 말이죠. 세율과 관련된 부분, 또 사법권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경찰권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지방선거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크게 세 부분 정도는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담을 필요가 있겠다. 수도권 팽창에 맞선 지방의 공동 대응책과 상생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담은 이번 토론은 오는 2월 1일 아침 100분 동안 방송됩니다. MBC 뉴스 김철은입니다. 동서 화합의 상징물이 될 동서 통합 대교가 보도와 차도를 병행한 아치교 형식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젠 정부 예산의 확보가 관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대통합과 동서 화합의 성공 모델이 될 동서 통합지대 조성 사업의 상징이 될 사업은 섬진강을 가로지르는 동서 통합 대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동서통합대교를 오는 2018년까지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에서 광양시 다음면 도사리 사이에 길이 372m, 폭 13.5m 규모로 건설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차도냐, 인도교냐를 놓고 제기됐던 지역 내 치열했던 이견들도 두 가지를 병행한 보차도교 형식의 아치교로 타당성 검토와 주민 공청회 등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양 시군민들이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차도 형식으로 인도교 차도 다 연결되는 그런 다리 형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동서통합대교와는 별도로 사람들이 걸어서 다리를 건너고 또 소통할 수도 있는 동서화합의 인도교 조성을 검토해보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아직 가시화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인도교 그 가설을 좀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시에서는 도하고 현재 일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적잖은 논란을 거쳐 어렵게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 동서통합대교 건설 계획. 이젠 지난해 확보하지 못했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 등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호남 고속철이 서대전역을 경유하게 되면 저속철로 전락한다며 지역이 들끓고 있는데요. 이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호남 저속철, 시간은 무려 45분이 느린데 요금은 더 비싸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에서 광주 송정까지 1시간 33분에 주파하는 호남 고속철의 요금은 46,800원. 국토교통부의 요금 산정 기준을 반영한 값입니다. KTX 운임은 국토부에서 그 지정 고시한 그 고속선과 기존선 임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임률을 하고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그 호남고속철도 운임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부고속철.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고속선로는 1km당 163원가량이고 일반선로는 103원가량. 이 기준을 그대로 서대전 경유안에 적용해보면 47,500원가량이 나옵니다. 시간은 45분이 더 걸리는데 요금은 서대전을 경유하지 않는 경우보다 오히려 비싸지는 겁니다. 가격이 낮은 일반 선로를 많이 거치지만 서대전을 경유하면서 운행 거리 역시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코레일 측은 서대전역 경유 열차 역시 국토부 기준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은 더 걸리는 저속철이 요금은 더 비싼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 호남 이용객들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서대전 경유안이 호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대전으로 가는 이용객만을 위한 시나리오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 단협 의회는 광주 송정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 KTX의 서대전역 경유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남권 의장단은 코레일의 개회관을 호남 저속철 개회관으로 규정하고 호남 고속철도를 저속철로 전락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저속철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과 광주시가 손을 잡고 지역 발전을 이끌게 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늘 문을 엽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1센터가 광주과학기술원에 2센터가 양동금호생명빌딩에 마련됐으며 앞으로 벤처 창업과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육성 지원합니다. 센터 개소를 앞두고 정몽구 회장이 두 차례나 광주를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어 통 큰 투자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광주의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의 미분양 주택은 247가구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광주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 2012년 말 3,000가구를 웃돌기는 했지만 이후 계속 300가구를 밑돌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남은 미분양 주택이 3,000가구에 이르고 있어 전국 도단위 가운데 강원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대회처럼 수영대회 선수도 도심 재개발 방식으로 짓겠다는 건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개발 방식으로 선수촌이 건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최소 1,000세대를 지을 수 있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광주에서 모두 8곳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 가운데 수영대회 선수촌 후보지로 신청한 곳은 동구 계림 8구역과 북구 우산구역, 광산구 송정주공 세 곳입니다. 그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선수촌을 유치함으로써 일정표대로 물 흐르듯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산구역과 송정주공은 조합원 동의율이 기준치인 75%를 넘지 못했습니다. 두 곳은 이달 말까지 동의율을 채우지 못하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두세 곳의 선수촌 분산 건립이 물 건너가면서 자칫 재개발, 재건축 방식의 선수촌 조성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후보지로 결정돼도 미분양 물량 보증이나 용적률 상향, 시공사 선정 등 유대의 선수촌에 제공된 파격적인 특혜는 이번엔 없습니다. 모든 일이 조합 몫이어서 실제 건축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하정주공 아파트 경우는 저희 시에서 당초에 그 업체를 유치하는 과정에 다소 인센티브를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만은 그 폐단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그렇게 제외를 하고. 광주시는 심사를 통해 적합한 입지가 없을 경우 신개발 방식의 선수촌 건립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 경기장인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멀지 않은 북구 첨단 3단지가 입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에 최종 결정되는 수영대의 선수촌 부지가 광주의 건축 지형도를 크게 뒤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유대회 조직위가 다음 달 3일부터 13일까지 유대회 성화 봉송 주자를 모집합니다. 인원은 메인 주자 440명, 보조 주자 2,520명 등 총 2,960명이며 신체 건강한 15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대회 성화는 세계 대학 스포츠 발상지인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5월 26일에 체화됩니다. 광주 전남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광주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해 52명의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1년 전과 비교해서 30% 감소한 것입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중에 산업재해 사망자가 절반 이상 줄어든 반면에 제조업 사망자는 늘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사고가 가장 많았고 끼임사고, 부딪힘사고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호 타이어 노사가 임금과 단체 협상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금호 타이어 노사는 조인식을 갖고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가량 계속해온 단체 교섭을 모두 마무리 짓습니다. 노사는 지난 20일 기본급 15%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단체 교섭에 잠정 합의했고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60% 이상의 조합원들이 임금과 단체 협상 합의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세월호 선체를 탐사하는 정부의 2차 현장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정부가 인양을 결정하지도 않은 채 인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계속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부표 하나가 가라앉은 세월호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바로 옆 작업바지선 위에서는 연구원과 장비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바닷속 세월호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 얼마나 파손됐는지 등 음파를 통해 선체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설계하시는 분들의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이번 탐사에서 획득을 해서 제공한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저 환경 조사와 선체 탐사가 마무리됐지만 3단계인 유속 환경 조사가 남아 최종 보고서는 3월 말쯤 나올 예정. 선체 인양에 대한 약속이 아닌 인양 여부를 가리겠다는 조사가 선행되면서 희생자 가족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제일 급한 건 정부에서 인양을 결정해 주는 건데 결정은 안 해주고 자꾸 조사만 하니까 우리 저희 가족들 입장에서는 좀 깝깝한 입장이죠. 남은 실종자 9명의 수습과 사고의 진상규명, 진도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선체 인양은 필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선박은 반드시 인양이 되어야 하고 또 진도 군민들이 그로 인해서 더 이상의 피해는 받지 않아야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하지만 기술 검토를 맡은 해양수산부도 조사를 마친 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겠다는 말뿐 인양 주체와 인양 여부를 누가 결정할지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지역 특성화고 교사들의 수업 결손이 감사 결과 드러난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이 일반고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수업 결손이 특성화고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며 일반고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또 이번에 불거진 특성화고의 수업 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기성회비 폐지가 불가피한 가운데 국공립댁 대학들이 대신 예치금을 걷기로 해 꼼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공립대협의회는 기성회비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이를 예치금으로 바꾼 등록금 고지서를 오는 30일부터 신입생들에게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국공립대학들은 기성회비 징수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체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학생들은 이름만 바뀔 뿐 학생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황선순 할머니가 향년 89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1926년 장선에서 태어난 황 할머니는 17살 무렵 부산 공장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남자들의 말에 속아 끌려간 뒤 일본과 남태평양 나우루섬 등에서 3년 동안 위안부로 고초를 겪었습니다.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가난과 질병으로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황 할머니가 숨지면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생존자는 54명으로 줄었습니다. 빈소는 화순의 한 병원에 마련됐으며 장례식은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광주 대인예술 야시장 별장이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1월의 별장에는 상주 예술가와 셀러, 상인 200여 팀이 참여하며 화가 박문종의 퍼포먼스와 인디밴드 공연도 선보입니다. 이번 별장에는 작가 레지던스, 세시봉, 한평 갤러리 등 상인 예술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전국 12개 시도를 순회하고 있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특별 강연과 함께 시도민 대담을 가졌습니다. 광주전남 자치분권연구소 지역미래연구원 자치분권 광주전남연대가 마련한 이번 대담에서 김 전 지사는 2013년 독일 연수 시절 느낀 선진정치와 한국 정치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시도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 명절 선물용품으로 3만 원에서 5만 원 미만의 실속형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광주요점은 최근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 판매에 나선 결과 3만 원에서 5만 원대 상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3%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상품 종류로는 중저가 가공식품 선물 세트의 매출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또 상품 저장량이 많은 과일도 가격이 20%가량 하락하면서 매출은 10%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